춥고 건조한 날씨로 겨울 가뭄이 이어지는 요즘. 가뭄으로 갈라진 메마른 땅처럼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은데요. 일단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가려움이 좀 있고요.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서 화장하거나 했을 때 좀 들뜸이 좀 있고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간질간질한 느낌에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가려움으로 긁다 보면 심각한 피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 바로 피부 건조증입니다. 겨울처럼 차고 건조한 계절에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부 피지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부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질층에 수분을 빼앗는데요. 뿐만 아니라 낮은 기온은 피부의 지방샘과 땀샘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거칠거칠한 피부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까지. 피부 건조증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겨울철 피부 고민, 피부 건조증의 모든 것, 이민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 표면 지질 감소와 더불어 천연 보습 성분의 감소로 인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울긋불긋해지며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갈라지는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 수분 함유량은 14% 정도가 정상인데 다양한 이유로 피부 속 수분이 10% 이하로 낮아졌을 때 피부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피하지방, 진피, 표피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피부. 이 중 제일 바깥층에 위치한 표피의 각질층은 얇은 막 형태의 물질로 각질 세포와 지질이 벽돌담 구조로 이루는 일종의 피부 장벽인데요. 각질층은 천연 보습 인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동시에 작은 물질이나 미생물 같은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수분 함유량을 갖고 있을 때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질층이 손상돼 수분이 많이 증발하고 지방 분비가 줄면서 피부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각질층이 들뜨고 갈라지게 되고 가려움 증상이 동반되는 등의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 건조증 유발 원인은 크게 외적 인자와 내적 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 인자는 건조한 환경, 세제 사용, 과도한 목욕이나 세안, 자외선 노출, 때밀기 등이 있고 내적 인자로는 노화, 어린선, 아토피 피부염, 만성신부전 등이 거론됩니다. 강한 세척력을 가진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목욕하는 습관, 습도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 피부를 자극하는 소재를 즐겨 입는 습관, 잘못된 세안 습관이 있습니다. 피부 보호막인 각질층이 약해지면 피부가 수분을 잃게 돼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는 대부분 수용성으로 장시간 뜨거운 물로 목욕할 경우 천연 보습 인자를 잃을 수 있어 삼가는 게 좋고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때밀기 등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행동도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의 보습과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피부 건조증으로 한 해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16만여 명에서 2021년 31만 2,623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또한 월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겨울철 피부 건조증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불편을 느껴 피부과를 찾았다는 30대 여성.
일단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가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서 화장하거나 했을 때 좀 들뜸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기도 했었고, 또 요즘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제 머리 위에 이제 냉난방기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제 얼굴로 좀 바로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씨로 피지선이 제 기능을 못해 피부 보호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데다 과도한 실내 난방까지 더해져 피부를 더욱 메마르게 하는데요. 피부 건조증은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피지샘이 적은 신체 부위, 팔다리가 구부려지고 펴지는 곳이나 골반, 허리, 옆구리, 손등, 다리 등에 잘 생기게 됩니다. 피부 건조증의 특징적인 병변은 미세한 비늘입니다. 주로 사지에서 나타나고 특히 정강이 부분에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전신적인 소양감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에서는 점차 오래된 자기 그릇에 금이 간 것 같은 모양으로 피부 균열이 나타나며 손과 발도 건조해지고 손과 발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턱이랑 이마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부 진단기로 현재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는데요. 일반광, 자외선광, 편광, 광택광, 네 가지 광원 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피부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분 측정 도와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가 함유하는 수분량이 10% 이하로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합병증이 없다면 피부 건조증은 대부분 스스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주변의 환경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건조한 기후인지, 겨울철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인지,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나 적절한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내에서는 피부의 수분을 측정하는 진단기를 통해서 피부 건조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건조함을 느끼시나요? 세안하고 나서도 그 물기만 닦고 나도 건조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기만 닦고 나서도 가렵 네. 건조함이 느껴지시고 혹시 가렵지는 않으세요? 가려워요.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는 수분 항목을 좀 주목해 주세요.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메마르고 거칠어져 가려움증까지 생긴 상황.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피부 진단기에 수분 측정기를 통한 환자분의 상태는 대단히 건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수분 함량이 대단히 낮아진 상태로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져 오히려 수분의 감소를 인한 유분의 증가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피부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분을 잃은 피부는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지기 쉬워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데요. 또한 건조한 피부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갈라지고 가려움에 긁게 되면서 피부염과 건성습진 등 더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는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 탄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잔주름이 생기면서 피부가 노화됩니다. 피부가 점점 민감성으로 진행되면서 해당 증상이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너진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 이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 치료의 기본은 피부 속 부족한 수분을 충전함으로써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건조한 생활 환경을 바꾸고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홈케어만으로 피부 건조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부 재생 촉진 능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피부 보습과 탄력을 올리는 주사 치료와 초음파 관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진동과 열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부 미세 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건강해지고 진피 안쪽에 염증이 가라앉아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집에서 피부 관리를 위해 수분크림이나 앰플 등을 두껍게 덧발라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부 속까지 수분이나 영양성분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에 적극적인 시술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조함이 낫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부 건조증 치료법으로 물만 많이 마셔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부의 수분 함유량은 피지 및 각질층의 손상 유무와 자연 보습 인자 및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조 피부의 관리는 과도한 세정을 피하고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습제는 샤워 직후에 발라야 하나요? 맞습니다. 샤워는 짧은 시간 동안만 해주시고 뜨거운 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사용하여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건조함을 느낄 때 미스트를 뿌리면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스트는 대부분 성분이 물로 이루어져 쉽게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공급과 함께 피부 온도를 다소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일시적인 상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잠시뿐이고 건조한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오히려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트를 사용할 때는 건조한 실내에서 건조함을 없애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스킨 토너와 마찬가지로 세안 직후 보습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세안 직후 화장대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보습 제품을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건조증의 경우 과거에는 수분 보건력이 낮고 피지 분비량이 적은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건조한 실내 환경이나 잦은 목욕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피부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피부 건조증이 아니라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려워도 긁지 않기, 과도한 냉난방 자제하기, 실내 습도 40에서 60%로 유지하기, 샤워는 하루에 한 번 15분 이내로 하기, 충분한 수분 및 비타민 섭취하기, 샤워 및 세안 직후 보습제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초 케어 제품 안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강화되어 있거나 감마 리놀렌산 성분 혹은 성모초 추출물 등이 들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커피나 탄산음료, 나트륨 성분이 많은 과자, 튀김 등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피부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오이나 샐러리 등 수분이 풍부한 채소도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수분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개는 유분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푸른 생선, 아보카도, 아마씨 등을 통해 지방 섭취를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 역시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증상이 많은 부분 호전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셔서 건조함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피부 불청객, 피부 건조증. 갈라지고 거친 피부를 방치하면 피부 노화와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평소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건조한 환경과 잘못된 습관은 바꾸고 충분한 피부 보습과 관리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건강 지키세요.